생명체가 있긴 한데 이건. 으쌰. 오, 저, 저, 야야! 아, 씨, 짜식이 저기. 어, 물어갔어. 아, 짜식이 너무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삼길포항에 왔는데, 다자바 피싱 매니저 형님이 삼길포항에 간잼이 나온다고 하더라 하셔갖고, 염장새우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야말로 좀 접근성이 좋고, 주차시설도 좀 잘 돼 있습니다. 카트 같은 거, 짐 이동하실 수단을 갖고 오시면 참 좋은 낚시터인데, 쭉 진입을 해서 꺾어진데, 제가 지금 꺾어진 곳에 딱 위치했는데, 올 때 멀리서 보니까 조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낚싯대가 잘 안 보이고.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오늘 평일인데도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3월 24일 화요일 칠물입니다. 살인데 간조가 오전 10시 58분, 11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5분인데 초들물 막 시작되는 그 상황이에요. 약사리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꽝 칠 것 같거든. 꽝 대비해서 미리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진종일 낚시할 게 아니고 카메라 뒤에 편집장이 있는데, 편집장이 같이 오면 오후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하루 진종일 낚시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콧바람 쐬일 겸 왔습니다. 11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작정하고 왔어요. 채비는 L형 철칭을 썼습니다. 올 로그표. 삼길포가 그렇게 밑걸림이 심한 지역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그 봉돌, 물방울 무늬추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원줄 텐션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L형 철칭 쓰니까 줄 추스리는 건 참 괜찮네요. 얘는 연규산업 아쿠아칸 손잡이 연장한 녀석. 원래 34.50인데 손잡이를 12cm를 늘려서 3m 62cm 정도? 34.60 정도 되겠네요. 릴시트 높이가 60cm인데 제가 12cm를 늘려서 72cm가 됐습니다. 그리고 릴은 4500번 릴, 채비는 L형 천칭의 꼰사 35cm, 목줄은 나일론 6호, 기성품 구매했습니다. 바늘은 22호, 일반적인 강선 바늘, 그리고 새우 염장 미끼 그렇게 달았습니다. 꽝삐려. 초들물이 안 나오면 끝났어. 한쪽은 포기요. 포기요? 저기요? 네. 지렁이 염장에서. 이건 뭐 무슨 이상한 소금이냐? 비싼 소금이요. 그거 잘못 샀어? 아니, 그 집에 있던 거야. 소금이 막 없어서 들고 나온다고. 아... 집에 쓴 소금. 염장하기엔 아깝다. 자. 비싼 거 먹으라 그래. 안 먹을 것 같은데. 고기 냅다 봐, 이거 하나 회수해야 돼. 아, 이건 L형 천칭은 꼭 물고기가 잡힌 것 같아. 예. 야, 그렇게 안 꼬이더니 꼬였다 이제. 아, 이거 회수할 때, 그지? 한번 꼬이니까 장난 아닌데? 어? 놀래미네. 자, 2단 채비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기야, 추 있어? 이렇게 짬낚시에 무슨 감자님이가 나오겠어. 어, 바람이 점점 세지지. 말뚝이네요. 저들물인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 다녀온 지 5일째라고? 응. 오,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얼마야? 이게 바늘까지 해서 만 얼마였거든? 싸네. 어, 훨씬 그러면... 싼 거지. 하나 갖다 쓸까? 어우, 초들물인데 물 많이 들어왔다. 야, 이거 새우가 너무 커서 안 먹는 것 같아, 안만 봐도.
어? 이거 뭐 꼬리 떨어졌네? 꼬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 꼬리가 떨어져 있던 거야. 내가 보기엔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 아직 염장을 안 한 거라 슬쩍 쳐야 되겠어. 슬쩍. 아이 같은 데 떨어지냐? 완전 말뚝일세. 저들 물에 없으면 없어. 지금 12시 반. 틀렸어. 응? 틀렸다고. 사리에 무슨. 사리에 없다고? 사리에 무슨. 저기요. 회 좀 떠갈까? 잡으셨어. 잡으셨어. 우와. 야, 여기로 나오는구나. 무럭 잡으셨어. 여기긴 한데. 그래도 생명체가 있네. 이야. 잡으신다, 그래도.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방생해 주신다. 와. 이건 안 날아가겠어. 자기야, 새우 바꿔봐. 예, 없어졌어. 생물이라서. 생물이라서 없어진 거야. 쟤 왜 이렇게 깍깍대? 저기야, 입질 온다. 망둥이 같아. 새우 한 마리 줘봐. 망둥이 같아, 망둥이. 입질했어. 그냥? 너무 끈적끈적해, 지금. 됐어. 입질 좀 보고 있어. 그러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 오호. 애놀렘이 하나 달려있는 것 같아. 아, 이건 지렁이는 저기 안 먹지. 이건 지렁이야, 미끼가. 아휴, 애기다, 애기. 아, 진짜 너무하네. 야, 너무하는데, 이거. 예? 에이, 살려줘야지, 이거. 얘는 숨도 안 쉬고 살려줘야 돼. 생명체가 있긴 한데. 이건 으쌰. 오, 저 야야. 아, 씨, 짜식이 저기. 어, 물어갔어. 아, 짜식이 너무하네. 무슨 새우깡도 아니고 살려준 건데, 짜식이. 아니, 무슨 방생도 갈매기 없을 때 해야 되냐? 아, 참. 어?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아는 거야. 와,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살려주자마자 득달같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냐? 나 이제 갈매기 보고 새우깡 안 줘. 이거 1, 2초도 쭉 떠내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확실히 애놀렘이라도 놀렘이는 입질이 확실한 것 같아요. 애놀렘이 한 마리네. 에이, 차라리 잡히려면 매우럭이 나오지.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저, 순간 살기를 느꼈어. 알았어, 알았어. 한신데 한 시간 정도만 더 있다 철수할 건데 애놀렘이 한 마리라니 이거. 어? 잡으셨나? 큰 거 잡혔나? 저리 때는 아니는데? 오 저기서 떠. 그러게 입질은 오네. 근데 너무 작다. 아무리 이쪽으로 쳐도 금방 이쪽으로 흐른다. 자기야 둘 다 지렁이 할까? 아이 간잼이 틀렸어. 간잼이 잡으신 분이었구먼 뭘. 바람이 부니까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질 않네요. 근데 힘은 덜 들어가는데 왜 비구름 나오지? 어휴, 던지자마자 옆으로 확 흘러버리네요. 여기는 요 부분하고 카메라만 정리해줘. 요 부분하고 카메라만? 아, 1시 50분입니다. 어? 뭐야? 엔딩 하려고 했더니. 엔딩 하려고 했는데 작은 녀석 하나 물었나봐요. 아, 없다. 아이고, 애기 하나 달려있나? 아까 중간에도 손가락만 한 애로 한 마리 달려도 오다가 회수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요. 시간도 그렇고. 어? 뭐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입질했었는데. 좀 더 기다릴 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잘한 녀석들밖에 없어요. 입질하는 게. 아 조금 더 기다릴 걸. 입질했었거든. 했어요. 아, 했어요.